미국 대선 이야기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해리스 돌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세가 오른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If she ever gets the chance to get into office,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Predators who abuse women. Fraudsters who ripped off consumers.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I know Donald Trump's type. Well, Donald, I do hope you'll reconsider to meet me on the debate stage. Because as the saying goes, if you've got something to say, say it to my face. 자, 해리스 부통령요, 대선 판세를 좌우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건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인데 해리스 부통령이 확실히 상승세에 올라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 교체를 하기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적으로 이제 그 암살 미수 사건에서 생환을 하고 현장에서 아주 극적인 사진이 찍힌 그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미국 대선이 거의 끝났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를 점하는 그런 여론조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전국적인 지지율만 놓고 판세 를 얘기할 것은 아니고 소위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경합주에서 어떤 판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합주 7곳 중에 4곳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 우세를 보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우세를 보이는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시간, 그 다음에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3개 주의 판세를 언론이 매우 주목하고 있는데 미시간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53대 42로 앞서는 걸로 나오고 펜실베니아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 중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 우세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대선 이제 혼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이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정말 쭉쭉 지지율이 오르나 싶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후보가 교체되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지금 쫓아오고 있는 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 아주 비판적인 내용으로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인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어야 할 토론에서 너무 공격에 치중했을까요? 되레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 정체성을 공격하다가 논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Now that you are asking black supporters to vote for you, why should black voters trust you? After you have used language like that. In such a horrible manner, first question. You don't even say, I have been the best president for the black population since Abraham Lincoln. That's my answer. Do you believe tha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s only on the ticket because she is a black woman? I've known her a long time indirectly, not directly very much.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자, 흑인인지 아닌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저 자리가 바로 여대생 흑인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자 흑인 여대생들이 마련한 토론 자리였다면서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지금 비난을 사기 시작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유권자 시장에서 딱 한 타켓 백인 노동자 계층만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에서 민주당이 과거에 소수자들을 많이 이렇게 지지층으로 해서 선거운동 했던 것에 반해서 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이유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때 너무나 많은 소수 인종에 대한 그런 혐오적 발언들, 그런 혐오적 정책들이 쌓이면서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결집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뭔가 좀 앞서지 못하고 네.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약간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리스 부통령도요. 열성적인 연설 스타일로 여자 오바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요. 남부 유세 연설 중에 남부 지방의 사람들이 쓰는 이른바 사투리를 사용했는데 글쎄요.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그다지 좋은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You all helped us win in 2020 and we're going to do it again in 2024. Yes we will. Yes we will. 자, 저희가 영어로 들었을 때는 저게 사투리인지 아닌지 남부식 말투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그 해당 지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확실히 안다고요.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부산이나 대구 사투리를 억지로 흉내를 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린다면서요. 아마 그런 사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왔지만 네.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유세할 경우에 그 해당 지역 가면 해당 지역과 친근감 있는 뭔가 단초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저렇게 한 것에 대한 지금의 이제 언론의 평가는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친근감 있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리스가 사실 샌프란시스코 네. 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표준적인 억양을 쓰지만 저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해리스 입장에서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공동 책임 부분이 하나 남아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직 부통령 후보 런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게 8월 초에 발표가 되면 그 부통령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평가 요소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벤스 부통령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뭐 아이 문제를 꼭 거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구도 자체는 해리스 현 부통령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초기 규제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선거 과정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자들 설득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관계 하나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토론회에서 흑인 여성과 관련된 무례한 표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토론회는 흑인 여대생 클럽이 주최한 토론이 아니었고 전미 흑인 언론인협회가 초청해서 마련한 토론회 자리였다는 점으로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어떻게 우세를 차지할지 예상이 불가능한 미국 대선 상황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계속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